현재 한국에서 네모바질 스폰지밥은 초월 더빙 및 초월 번역으로 사람들로부터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세요? 사랑해요. 한편 스폰지밥은 아동 애니메이션인 만큼 어린 시청자들을 고려하여 캐릭터들의 영문 대사가 기존과 다르게 살짝 바뀌어 번역되거나 혹은 한국어로 직역하기엔 어색할 수 있는 영어적 표현이 좀 더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번역되기 위해 아예 다른 의미로 바뀌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인의 정서에 어울리도록 번역되는 경우도 있죠. 아무튼 오늘은 네모바지 스폰지밥 영문판 해석이 한국어 번역을 거치면서 미묘하게 혹은 완전히 바뀌었던 부분들을 몇 가지 알아봅시다. 아니야, 뚱아. 마요네즈는 악기가 아니라 음식이다. 케첩 역시 악기가 아니야. 마요네즈는 악기가 아니라는 말을 한 뒤 케첩 역시 악기가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영문판을 보면 horseradish is not an instrument either. 케첩이 아니라 horseradish라고 합니다. horseradish는 서양식 고추냉이를 의미하며 베어무는 순간 톡 쏘는 맛을 가지고 있어서 입이 아주 얼얼해진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어린이들은 매운 고추냉이보다 달달한 케첩을 더 좋아하고 익숙해할 테니 이런 식으로 다르게 번역했던 것 같습니다. 스폰지밥과 뚱이가 시민들에게 초콜릿을 연달아 판매했던 장면에서는 해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두 개죠. 겨드랑이도 발라야 돼. 그는 겨드랑이도 발라야 한다며 초콜릿 두 개를 달라고 했지만 원래 영문판을 보면 아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Great. My wife's trying to grow a beard. 27개죠. 이 부분에서도 영문판에서는 27개가 아니라 20개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I'll take 20. 이걸 먹으면 얼굴이 엄청 멋져진대요. 네 얼굴처럼? It'll keep your face from getting any uglier. Just in time. 최대한 원래 의미를 살려본다면 초콜릿을 먹음으로써 얼굴이 못생겨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뚱이의 말에 내 얼굴이 더 못생겨지기 전에 딱 맞춰서 초콜릿을 펄로 와줬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퐁퐁 부인과의 달달한 데이트를 위해 하룻밤에 무려 1,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소비했다던 집게사장. 이해가 안 돼요, 사장님. 어떻게 하룻밤에 1,000만 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1,000만 원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금액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I don't understand, Mr. Krabs. How can you spend $100,000 in one night? 10만 달러는 현재 환율 기준 1억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집게사장은 여자랑 데이트한답시고 하룻밤에 1억 2천만 원을 통째로 불태워버린 것이죠. 돈의 액수를 왜 다르게 번역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 추측에 의하면 억이라는 돈의 단위는 어린 시청자들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닌가 싶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집게사장 같은 호구가 되지 않도록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스폰지밥! 난 너만 있으면 돼. 비록 뚱이의 난동 때문에 정신없긴 했습니다만 친구를 생각하는 스폰지밥의 마음과 너만 있으면 된다는 뚱이의 뭉클한 대사를 들을 수 있었던 에피소드인데요. 과연 영문판에서는 어땠을까요? SpongeBob, you didn't have to give me anything.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아무것도 안 줘도 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너만 있으면 돼 말고 아무것도 안 줘도 돼 라고 더빙이 이루어졌어도 괜찮았을 것 같네요. 청소기를 이용해 징징빌라를 탈출하고 멀리 날아가는 징징이가 이런 말을 내뱉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반면 영문판은 나 돌아갈래가 아니라 자유다를 외치고 있네요. 추가로 나 돌아갈래라는 대사는 명작으로 남아있는 한국 고전영화 박하스탕에서 배우 설경구씨가 다가오는 기차를 향해 외쳤던 대사이며 이 대사를 그대로 한국어 더빙 작업에 넣었던 것입니다. 정확히는 나 다시 돌아갈래였죠. 나 다시 돌아갈래! 작품 속 캐릭터가 시청자가 있는 현실 세계를 의식하며 행동하거나 혹은 간섭하는 것을 제4의 벽을 깬다라고 하는데요. 예시를 들어보자면 만화 속 캐릭터가 작가가 이렇게 그린 걸 어쩌겠니? 와 같은 대사를 내뱉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제4의 벽을 깼다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시즌 3 마법의 소라고 동편은 원래 영문판의 내용과 좀 다를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제4의 벽을 깨는 징징이의 대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국어 더빙판 먼저 들어보면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자꾸만 찾아오는 걸까?
Why must every 11 minutes of my life be filled with misery? 이렇게 해석이 다른데요. 실제로 스폰지밥 에피소드가 거의 다 11분의 러닝 타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채 에피소드의 분량 동안 얘네들 때문에 계속 고통받아야 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말을 내뱉은 것이죠. 추가로 제 4의 벽을 부순 징징이의 또 다른 대사는 시즌 1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은 버티지. 난 11분. 오! 새로 나온 이어폰 드디어 샀구나. 멋진 이어폰이다, 징징아. 집게와 스폰지밥 둘 다 머리에 놓인 햄버거를 이어폰이라고 언급하는데 원래 대사는 이어폰이 아니라 부분 가발을 의미하는 헤어피스입니다. So, you got the hairpiece after all. Nice hairpiece, Squidward. 하긴 징징이는 원래 탈모 때문에 가발에 집착하는 편인데 머리를 두른 햄버거를 충분히 가발로 착각할 만하군요. 난 이 나이 되도록 계속 혼자서 기저귀를 갈아왔단다. 와. 뚱이의 대사는 나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지낸다를 의미합니다. 과연 정말 그런 건지 영문판 대사를 확인해 봅시다. And I've been doing it all by myself for almost a year. 알고 보니 기저귀를 갈아입는 건 거의 1년이 넘도록 해왔다고 하네요. 한국어 더빙판만 봤을 땐 뚱이가 여전히 대소변도 못 가리는 바보인 줄 알았으나 단지 기저귀가 편하니까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심각한 바보까지는 아니었네요. 우리가 갓난아기 때 기저귀를 착용하는 건 당연한데 그래도 정신 멀쩡한 다 큰 어른이 기저귀를 입는다면 이상하게 보이죠? 아, 하지만 사장님, 그거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씻어서 내일 손님한테 팔아야지. But Mr. Krabs, I found that under the grill. And tomorrow, a customer will find it under his bun. 자연스럽게 의역을 해보면 손님이 햄버거 먹다가 찾을 거야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 부분에서 살짝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어찌됐건 썩어빠진 패티를 손님한테 팔아 먹으라고 지시한 건 마찬가지니 진짜 못된 악덕 사장 그 자체네요. 아 이봐, 웬만하면 똥배 좀 집어넣지 그래, 어? Dude, put that thing away. They're like children here. 한국어 더빙판은 아예 뒷문장의 번역을 생략했죠. 제 생각엔 해변에 아이들도 있으니 보기 흉하니까 얼른 배 집어넣으라는 뜻인 것 같은데 혹시나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나요? 콩 나와라. 열려라 참깨. 도깨비 방망이. 사장님. 알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리는 스폰지밥. 그런데 한국어 더빙판과 다르게 원래 영문판에서는 아주 익숙한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Mr. Crab? Oh, 오늘 이렇게 한국어 번역을 거치면서 원작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낸 해석이 달랐던 대사 및 장면은 무엇인가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